하트 시그널이 오영주, 김현우, 최종 선택 앞두고 의미심장 SNS 하트 시그널이 오영주와 김현우의 속마음이 그려졌다. 15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2에서는 오영주와 김현우가 고구마 토크를 했다. 이날 오영주는 나 사실 오빠랑 말 안 하려고 했어라고 고백했다. 김현우는 아진짜라며 한탄했고 오영주는 뭐 진짜 왜라고 물었다. 이어 오영주는 오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어? 마지막으로 해도 되라고 말했다. 그러자 김현우가 마지막인가? 라며 씁쓸하게 물었다. 오영주는 마지막이란 말이 극단적일 수 있는데 그냥 오늘? 오늘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라고 말을 더했다. 이에 고민하던 김현우는 기간이라며 말문을 열었다. 그는 조금 짧다, 기간이라고 진심 가득한 속내를 말해 공감을 자아냈다. 한편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MC들은 하트 시그널 역사상 가장 고구마 토크다라고 표현했다.